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자주 올리려고 하는 마음은 정말 가득한데, 그 마음이, 이것저것 일정으로 인해서 좀 많이, 부닥치고, 또 갈등과 고뇌와, 네, 여러 가지가 좀 많이 힘든 상황이다 보니 제가, 약속을 자꾸 어기는 것 같아서요. 오늘은 좀, 지키려고 제가, 101번부터 130번까지 문제 풀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이가 길면 좀 중간에 끊으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스피드하게 나갈 테니까, 역시 항상 시작하면서 말씀드리듯이, 만약 문제를 풀고 제 설명을 듣고 싶다, 그러면 잠깐 문제 보여주자마자 퍼즈 누르시고 정답을 찍어 놓고요. 설명을 들으시고, 문제가, 같이 풀렸다. 즉, 정답이 똑같이 맞았다. 하지만 문제 푸는 방법에 있어서 약간 시간차가 생겼다. 그럼 저를 따라 하셔야 됩니다. 자, 틀린 거는 무조건 왜 틀렸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셔야 되겠고요. 약간 감인데 틀린 게 있고 맞은 게 있죠. 약간 감이면 틀린 게더 많을 일이라 생각해요. 그 감이 항상 좋지는 않으니까, 특히 시험 현장에서는 감이 막100% 발휘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감으로 긴가민가 했다. 그 문제 안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꼭 보시고 정답과 오답을 다 분석하면서, 공부는 공부답게 하셔야지만 시험 현장에서 요령을 부릴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듀얼 모니터가 아니기 때문에 제이 화면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다가 뭐 약간 머리가 좀 삐죽삐죽하던가, 네. 그래도 양해 바랄게요. 제가 바로바로 고칠 수가 없어서. 자, 여러분, 101번 문제 보세요. 이 문제는 지금 보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명사에, 격이 이제 깔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격이라는 건 뭐냐면, 주격, 목적격, 소유격, 대명사, 제기대명사 등등. 그래서 격의 문제는 항상 이렇게 풀으라고 말씀드렸죠. 앞에 단어 하나, 뒤에 단어 하나. 그래서 이두 개를 보고 문제를 풀어내시는 게더 빠릅니다. 자, keep이라는 이 동사가 명령문으로 시작이 되어 있고요. camp, ground, clean 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두 단어는, 어법적으로는요. 그쵸? 자, 요두 단어입니다. 즉, clean이라는 형용사와 keep이라는 동사. 자, 그러면 이게 목적어죠. 자, 이게 몇 형식일까요? 5형식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5형식. 그래서 keep, 목적어, 형용사. 형용사가 목적어를 도와준다. 그래서 목적격 보호라는 그런 문법을 용어를 씁니다. 자, 이게 명사니까 명사 앞에 뭐 넣기예요? 소유격이죠. our. 자, B 정답. 쉬운 문제로 출발했습니다. 102번 갈게요. ABCD 굉장히 여러 개가 나열이 돼 있어요. as well as는 상관접속사라고 하는 품사가 있어요. 접속사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상관접속사, 뭐 등위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 우리가 형용사절 접속사는 또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관계사로도 빼죠. 자, 상관접속사의 as well as는 뭐라는 동격이에요? not only 하면은 바로 그냥 구구단 외우듯이 나오는 but also be 이렇게 하죠. 근데 not only a but also be에서의 강조는 a뿐만 아니라 b도, 버 뒤에 있어서의 B가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면 이거는 B가 앞으로 가고요. 자, 그 다음에 A가 뒤로 간다라는 거는 뭘까요? 중요한 걸 먼저 얘기해서 그렇고요. 중요한 걸버 뒤에 놔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as soon as는 뭐예요? 부사절 접속사예요. 자, 이거는 앞에 완벽한 문장에 앞뒤를 붙이면서, 때에 대한 부사절 접속사니까 대체적으로 시제가 어떻게 오죠? 부사절 접속사의 시제는 현재가 오고 주절은 미래가 이렇게 온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thanks는 전치사예요. 이거를 뭐 감사하여 자꾸 이렇게 직역을 하시는데, 그냥 덕분에 이렇게 해야지 문장의 해석이 말끔해집니다. 자, 이거는 때문에, 이유. 이것도 전치사입니다. 그러면, 일단 전치사가 두개 있고 접속사가 하나 있고 또 상관 접속사까지 나왔는데, as well as는 문장을 주로 붙이는 게 그다지 흔하진 않는데,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B라는 사람이 will visit the Smithsonian 플랜을 방문을 할 겁니다. It will fully operational이네요. 그렇죠? operational도 출제가 됐었는데, 가동하는. 공장이 뭐 가동하고 돌아가는 거죠. 운영하는. 자, 그래서
부사절 접속사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자, as well as가 우리가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도 그럴 때는 이 문장뿐만 아니라 이 문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as well as는 뒤에 절이 오기가 좀 힘들다라는 사실. 자, 이건 이제 우리가 미국에 살다 보면은 많이 들리고 안 들리고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용을 안 한다라는 거는 불편하기 때문에 갖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적에서 가능하다고 배운 게왜 자꾸 문제는 안 나올까? 그러면 그 이유는 거의 대체적으로 사용 용례가 거의 없다. 통상적으로 사용을 잘안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B가 정답이 되겠고요. 이두 개의 전치사는 절을 수반할 수 없기 때문에 오답 처리가 됩니다. 그죠? 자, 시제를 봤더니 어때요? 제 말이 맞네요. 현재고 이쪽이 미래. 그래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 현재, 주절이 미래. 이거를 우리가 문법책에서 어떻게 배웠다고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은 주절이 미래일 때 현재가 미래를 대신합니다. 라는 어려운 표현으로 배웠습니다.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조금 어렵게 하면은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Because로. 자, 이러면 이제 순진한 우리 고수가 아닌 중수 저수들은 이걸 다 해석을 하는데 고수는 어떻게 하죠? 시제를 보고 여기는 현재 미래네. 그러면 시간과 때를 나타내는 접속사 B 이렇게 간다고요. 자, 103번 넘어갈게요. 동사 어휘 문제입니다. 네 가지 뜻은 나와야 되죠. Endorse부터 갑니다. 이거는 이서하다. 수표 같은 거를 이서하다 그럴 때 쓰는 표현이고 또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 생소할 텐데요. Support가 있어요. 지지하다, 응원하다, 홍보하다, 광고하다. Persuade는 somebody한테만 써야 되는 동사입니다. 대상이 설득해야 되는 거는 사물한테는 못하니까요. Thrive하고 Strive하고 약간 시각적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동사인데요. Thrive는 번창하다, 번영하다 이런 뜻으로써 얘는 자동사예요. 즉, 뭐가 뭐다요? 명사가 뒤로 바로 못 옵니다. Strive는 try to 부정사랑 똑같아서 뭐뭐 하는 것을 노력하다. 그래서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옵니다. 자, realize 이것도 역시 뭐 깨닫다라는 뜻으로서 타동사로 사용되는 거 아시겠죠? 자, 뒤에 보시면 the new 뭐 make up line 이라는 make up line. 이게 대문자니까 대문자 힘들게 읽지 말라 그러셨고요. 앞에 actress. 자, 그러면 딱 분위기 잡혀집니다. 여배우인 이 사람은 make up line, 즉, 이 화장품 제품의 라인을 어떻게 하는 것에 동의를 했다. 자, 뭐뭐 하는 것을 동의하다. 자, support 하기로 동의했다. 여기서 이서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endorse를 이렇게 동격 처리해 놓으시고요. support랑 동격이다. 이렇게 하시고, 동사가 다이어가 좀 있어요. 옛날에 이제 독해에서 동요 찾기 문제가 honor이 나왔던 게 기억을 하는데 보통 honor somebody 하면 누구한테 감사함을 표현하다 그러는데 이게 이런 뜻이 있어요. fulfill. 자, 제가 여러 차례 제 강의에서 좀 얘기한 것 같은데 honor the event, fulfill the event 하면은 이거를 이행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assume도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럼 assume은 추측하다로 알고 있죠. 추측하다인데 얘가 뒤에가 직함이 오잖아요, 직함. 오, 타입이 잘안 돼요. 자, 직함이 오면은 이 직함을 떠맡다가 돼요. 떠맡다. 자, 근데 이제 떠맡다 나온 김에 알려드릴게요. undertake가 있고, assume이 있고요. 그 다음에 takeover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undertake는 책무만 떠맡아요. 즉, 책무가 뭐죠? responsibility, work, tasks 같은 거. task는 또 가사니까 s를 좀 붙여주고요. duties, 이런 것들. 자, 이거는 다 돼요. 책무도 되고, 그 다음, 직함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undertake가 직함이 안 된다라는 걸좀 기억하셔야 되겠고, 얘는 회사부터 해서 얘가 가장 광범위합니다. 모든 걸다 떠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the director이 이렇게 나왔어요. director. 자, 디렉터이면 직함이죠. 이 직함을 어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두 개의 보기가 있었는데, 어슴할 것이다, 언더테이크 할 것이다, 이렇게 두 개가 깔렸어요. 자, 정답이 뭐였을까요? 직함이 들어간 어슴이 답이고, 언더테이크는 책무만 맞기 때문에 답이 될수 없음. 이것이 바로 뭐예요? collocation, 단어의 어울림입니다. 영어는 단어의 어울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말로 해석은 괜찮은데 영어는 안 쓴다? 그러면은 바로 사설을 찾아서 많은 그 어휘들이 어울려서 쓰는 그런 용례들을 예문을 통해서 보셔야 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104번 갈게요. boots가 있으면 짝짝이네요. 자, 쉬운 문제. 아까 접속사의 종류를 살짝 언급했는데 상관 접속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boots A and B. 자, 이게 굉장히 쉬운 문제로서 1초짜리를 풀으셔야 되겠고 다른 것들 다뭐 맨날 시리즈처럼 말씀드리는데 not A but B. 자, 요거 A가 아니라 B다죠. but 뒤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니까 이걸 이렇게 해도 돼요. B입니다. 그러나 A는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사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105번 가죠.
부사의 어휘 문제는 부사 수식하는 단어가 뭔지를 먼저 보고 달겨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라는 how를 띄워놓고 거기다가 하나씩 넣으셔야 돼요. Can send invoices from이 결정적이네요. 자, from book orders for your convenience. 당신의 편리를 위해서 북스토어는 인보이스를 보내드리는데 북한 오더하고 어떻게 보내드릴까요? 편리하도록 뭐 jointly, diversely, partially, separately. 자, 따로 별도로 볼수 있게끔 보여드립니다. 보내드립니다. 인보이스 주문서를요. 자, 그래서 D가 답이 돼요. 자, from은 어떤 뜻이냐면 분리의 뜻이 있어요. 분리. 소속과 출처도 있지만 분리가 있어요. 여러분, I was absent from the class 그럴 때 내가 학교에 결석을 했다라는 from은 내가 학교에서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속과 출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분리의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separate from이 잘 어울림이 좋습니다. 106번 가죠. 보기 여러 가지 또 다양하게 있는데요. 일단 seminar가 명사인데 또 what를 쓰는 경우는 없어요. what는 앞에 명사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품사를 할지라도 you requested. 자, 이게 동사네요. 그러면 얘는 관계대명사. 그렇죠? 관계대명사가 꼭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그럼 관계대명사 불완전한 문장 붙였습니다. 자, 왜요?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당신이 리퀘스트한 게 세미나 앞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사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완전 문장, 불완전 문장을 보셔야 됩니다. 완불. 그래서 완전 문장을 붙이는 건 어떤 것들? where, 장소, when, 때, how, 방법, why, 이유. 자, 불완전한 건 who, what, which, 또 that 이렇게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which가 있으면 걔도 좋은데 걔가 없네. 자, 그럼 A가 정답 되겠죠. 만약에 여기 쉼표 이렇게 찍혀 있고 보기에 위치가 이렇게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 그때는 이제 이 상황이 뒤집어지죠. 자, 얘 때문에 뭐가 안 돼요? 이번엔 얘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럴 때는 which가 정답이 돼요. 자, 이거 없이는 답이 두개 되니까 that하고 which 두개 깔려줄 수가 없죠.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건 뭘까? 자, that와 이 컴마가 사용이 왜안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으셔야 돼요. 자, 이것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문법 책에 있는 설명을 빌려서 설명드릴게요. 계속적 용법, 즉 쉼표가 같이 사용이 되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that. 자, that는 사용이 불가합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있고 여기 쉼표가 있고 여기 빈칸 있고 불완전한 문장 있어도 that 할래, who 할래 그럴 때 who로 가셔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107번부터 또쭉 풀어드릴게요. 자, 107번. 자, 요거는 동사의 어휘 문제, 뭐, 태 문제 같은데요. 일단 동사를 딱 보자마자, 태, 수, 일치, 그 다음에 시제, 이렇게 세 가지를 순서대로 밟다 보면 문제가 풀립니다. 자, 요거는 동사가 없다라는 걸 확인 먼저 하셔야 되겠는데, 다 동사기 때문에 뭐, 당연히 없겠네요. Due to heavy rain 때문에 company 피크닉이 어떻게 됐다? 자, 일단 이 뒤쪽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태 찾으세요. 그래서 순서를 태 먼저 가시라고 했죠. 수동태. 자, 얘는 능동, 땡. 그 다음, will postponing, 얘도 능동. 자, will be postponed. 자, 얘 수동 하나밖에 없네, C. 자, 이건 뭐죠? has been postponing, 얘도 능동. 그래서 얘는 완벽한 100% 순수한 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until을 물었던 문제도 있었어요. 여러분, 어디까지라는 게, by가 있거든요. by하고 until. 자, 근데 이두 가지의 특징은 by는 완료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얘는 어떤 지속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postpone. 그 다음 또뭐 딜레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또뭐 있어요? 풀업 있죠. 그쵸? 자, 이런 것들은 until이 수반이 된다라는 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이를 쓴다라는 거 아닌 거꼭 명심하시고요. 또 not until 부분도 있죠. not until. 자, 이거는 해석을 긍정으로 하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때까지 동사 한다 그래야지. 그때까지 동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해석하기가 조금 힘드세요. 108번 갑니다. 자, 이 문제 어휘 문제입니다. 명사의 어휘 문제인데, 자, your vehicle can be parked in our garage for additional. 자, 우리가 돈 얘기할 때뭐 요금도 있고 부가도 있고 뭐 벌금도 많고 사용료 너무 많은데, 빌은 일단 청구서예요. 우리가 utility, 뭐 electricity나 gas나 이런 bill, statement 같은 거 있고요. 자, money는 돈이죠. 자, 그 다음에 charge가 얘가 이제 부과,
그다음에 요금이라는 뜻도 있어요. Asbase는 뭐예요? 얘는 견적서예요, 견적서. 그래서 additional charge로 이 garage에 park 할수 있다. 그래야지 bill로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C가 정답이에요. 109번 갈게요. 자, 이 문제는 딱 봐도 어휘 문제 같죠? 그쵸? 자, 어휘 문제처럼 접근하면은 틀릴 확률이 높습니다. 자, 여기 앞에 빈이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풀으셔야 돼요. 앞에 있는 회사가 a contract을 어떻게 되어짐을 당한 건데, 여러분들 이걸 빼고 이렇게 하면은 답이 이렇게 되게 많아요, 지금. accepted, approved. 뭐 차이점 없어요? 그죠? 자, 앞에 있는 회사가 a contract 계약서를 수락했다, 그 다음에 승낙했다. 괜찮죠? 자, 이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빈이 있기 때문에 이걸 뭐로 풀어야 돼요? above로 푸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사형식. 기억하세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사형식. award. 원래 이걸 능동을 하면은 a, award. 자, 뭐를? a contract을 누구에게? 자, 회사에게, a에게 a contract을 주다예요. B로 가야 되겠다. 그렇죠? 자, 이렇게. 그러면 A가 B에게 컨트랙을 주다라는 거는 수주 주는 거. 주문을 주는 거. 그러면 B 회사가 이걸 어떻게 하죠? 과거로 갈까? 자, was awarded 받았다. 뭐를? A contract을 받았다. 그렇게 해서 자, B plus PP라는 우리가 수동태 뒤에 명사가 온다라는 이 독특한 형식이 몇 형식, 몇 형식이 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죠. 사형식하고 오형식이 있습니다. 지금 오형식은 나오면 말씀드리고, 지금 사형식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로. 자, 그래서, awarded. 자, A가 정답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답이 되려면 여기서 빈이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능동이 수동으로 돼서, 앞에 있는 K 회사가 이, 계약권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110번. has something about conducting. 자, 여러분, 어휘 문제 풀때 항상, 출제 위원은 원인. 인과관계 너희들이 잘 해석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자, 또 양보, 내용관계 파악해. 자, 역적, 그러나 이런 거 4번. 자, 목적의 관계까지 가요. 그래서 네 가지 정도가 어휘 문제에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는 그런 어떤 문제 해결하는 요령이기도 하지만 이런 거를 묻는 굉장히 빈출되는 그런 유형이기도 합니다. 자, 얘가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Because of budget cut. 자, 요거죠. 그러니까. 자, budget cut in her department. 자, 요거는 이제 뺄게요. 잘못 들어갔어요. 자, budget cut이 뭐죠? 예산 삭감 때문에. 예산 삭감이라는 원인 때문에 그럼 결과는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될까? 앞에 Anderson이라는 닥터가 이거에 대해서 specialization을 가지고 있다. 자, 인디케이션 가지고 있다, 레저베이션 가지고 있다, 리덕션 가지고 있다. 자, 여러분, 뒤로 하셨죠? 왜냐하면, 버지 커트가 이 사람에게 어떤 제안을 주는 것 같으니까, 리덕션이 삭감이기 때문에. 하지만, 삭감을 가진다는 말도 이상할 뿐만 아니라, conducting research는, 연구를 하는 거죠. 그죠? 새로운 연구를 실시하는 거에 있어서, 이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뭐를 가지고 있냐면, 이, 예, reservation이, 여러분 알고 있는 뜻은 이거밖에 없으시죠? 예약. 이게 아니라 보류라는 뜻도 있어요. 보류. 보류. 즉, 지금 못하고 좀 생각하겠다. 왜? 이유가 budget cut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유에 대한 내용을 이해했으면 보류라는 뜻의 reservation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모르셨으면 암기하셔야 돼요. 111번 갈게요. 자, 3분의 1 했네요. 자, 111번. 자, 이거는 fluctuating humidity levels can damage wooden musical instrument. 정말 그래요. 네. 저도 옛날에 악기 한다고 뭐 바이올린, 기타 뭐 이런 거다 했었는데 문제가 하나 빠졌네요. 하나가 빠졌으니까 오늘 29개로 합니다. 네, 자, 이 문제는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부사가 형사를 수식하고 그다음에 명사를 수식하는 케이스, 형사가 형사를 수식하고 명사를 수식하는 케이스. 자, 그러면 뭐 싸움이에요? 부사 할래, 형사 할래 싸움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결정할까요? 넣어봐서. 부사는 형용사를 수식해야 되고요. 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야지만 그래야 답이 됩니다. 다시 돌려 얘기하면 여기서의 자리에 형용사가 수식하기 굉장히 어색하다라고 한다면 부사가 답이 되겠고 또 형용사가 어색하다, 부사가 어색하면 형용사, 형용사가 어색하다, 부사 이렇게 또 바꿔서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fluctuate라는 게 뭐죠? 요동하는 거, 올라왔다 내려갔다, 이제 안정적이지 않고 오를 때확 오르고 떨어지 뚝 떨어지는 humidity level, 즉 습도의 수준이 어떨 때 건조하다가 어떨 때 굉장히 습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방법을 나타내겠죠. widely, 폭넓게.
폭넓게. 그래서 답이 부사가 예를 수식하고 이 수식을 받아서 레벨까지 간 거죠. 이것을 와이디스트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최상급은 앞에 정관사 더가 있어야 돼요. 자, 와이디는 와이드 레벨 그러진 않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있는 건 어쩌려고. 무시해요. 막 모른 척해. 쳐다보지도 않아.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답은 와일리 플럭추에이팅 휴머니 레벨. 이 휴머니 레벨은 한 단어처럼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하나 넘어갈게요. 113번 갑니다. 자, 이거는 명사의 어휘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단어가 보통 이제 이것 때문에 그 함정에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가 있고, 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어부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 뒤에가 명사 이렇게 있을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는 얘가 형용사로 간주가 돼서 얘를 수식하는 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게 뭐죠? A variety of. 자, 이거죠. 복수 명사 와야 돼요. 복수 명사. 응? 복수. 자, 이거랑 똑같은 게 뭐예요? Various. 그럼 여전히 이것도 뒤에 복수 명사 와야 되고, a number of. 자, 당연히 복수 명사. 이거랑 똑같은 거는 numerous가 같아요. 자, an array of가 바로 그런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다수의라는 뜻이에요. Make an array of product. 이 make의 목적어가 array가 아니고요. product가 목적어고요. 얘는 얘를 수식하는 단순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의 product. 이렇게 해석해서 an array of 이런 것들을 시리즈 중에 외우시는 게 좋고 제가 많이 해드렸었어요. 114번 갑니다. 자, 이 뒤에 있는 명사가 뭔지 딱 잡으셔야 돼요. 자, salesperson입니다. 자, salesperson은 단수복수. 단수. 자, 그 다음. 절이 몇개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매번 얘기하듯이 첫 번째 뭘 봐라. 쉼표 있나 없나. 두 번째. 자, 그러면 절이 몇개 나오는지 나오고 이것이 본동사랑 일치가 수가 같은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면서 문제를 이제 접근 나가면 굉장히 쉬워진다고 말씀드렸죠. 자, 일단은 쉼표가 없어요. 그렇죠? 자, should offer a store credit application to customer. 자, 아무리 봐도 동사는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절은 지금 하나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들어갈 거는 절을 이끄는 접속사의 종류는 다 빼세요. When 안 됩니다. 절이 두개 와야 돼요. when절, 그 다음에 주절. whichever도 동사가 하나 있으면 뒤에 동사가 또 있어야 됩니다. every냐, feature이냐인데 굉장히 상반은 되지 않지만 굉장히 다른 그런 해석이 들어가는 두 가지가 남아 있는데요. 이거를 어휘로 풀지 마세요. 자, salesperson이 단수기 때문에 every. 자, A가 정답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every는 모든 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랑 좀 많이 착각을 하는데요. every는 제가 call로 갈게요. call. every call만 돼요. 올은 cars만 돼요. 자, any는 call도 되고 cars도 됩니다. 자, 이게 두 가지가 다올 수가 있어요. 자, every는 뭐는 안 되냐면 every money 이거 안 돼요. 저 불가사 못 붙입니다. all money 자, 되죠. 자, 즉 불가사 붙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얘 어때요? 얘 당연히 any 불가사 붙일 수가 있어요. 지금 동그라미 X가 좀 잘못됐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any money. 자, 정리 들어가면 every는 가산에 단수를 붙인다. all은 가산 불가산 다 붙이는데 가산일 때는 복수만 붙인다. any 가산 불가산 다 붙이는데 가산일 때 단수도 되고 복수 된다. 자, 115번 넘어갈게요. 자, 어휘 문제입니다. 뒤에 author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어휘 문제인데 형용사는 conditional 요거, sufficient 하나 더, remaining 분사, accomplished 분사. 자, 분사 형용사 두 개, 일반 형용사 두 개입니다. 자, 해석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오케이. 자, author를 수식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것인데 host 20 of the country most 가장 그 나라에서 어떠한 작가의 20명을 이제 초대하는 행사의 설명인데요. remaining 남다예요. 남은 작가들. accomplish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해요? 성취된으로 해석하죠. 자, 근데 이거는 기량 있는, 능력 있는 이런 뜻으로 사람을 수식할 때는 좀 다른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B가 정답 됐어요. 자, 이거 말고도 또 이런 거 있어요. celebrated landmark 하면은 이게 축하받은 명소가 아니라 유명한 명소가 돼요. 아셨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데 지금 생각이 많나요? 자, 116번. 자, should 뒤 명사, staff of. 자, of가 이해가 짝을 이루는 동사임을 이제 알려주는데, 앞에 assistant staff한테 any change를 어떻게 해야 된다겠어요? advise, recommend,
자, offer review. 자, of 때문에 얘밖에 될게 없네요. recommend는 추천인데, 이 사람을 어디다가 추천해야 되죠. 그쵸? 누구에게? 자, advise somebody of something. 그래서 누구한테 무엇을 권고하다, 충고주다. 이런 것들 inform도 그렇습니다. 또 보시다, notify도 그래요. 자, 17번 갈게요. 자, 17번 굉장히 또 여러 가지 품사가 눈에 띕니다. 일단 쉼표 없고, 동사 어디 있어요? must be. 자, received 있고, 자, 뒤쪽에 동사 있어요? 동사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갈 거는 이런 거안 돼요. which. 이 뒤에 동사 와야 되니까. 자, so that. 이것도 안 되죠. 뒤에 동사 수반해야 되는 부사적 접속사. 자, yet는 부사고요. yet는 부사기 때문에 이게 없어도 문장에 문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자, in order for 밖에 될게 없네요. application. 이게 이때까지는 접수돼야 됩니다. In order for 누구의 대상을 나타내는 prospective student, 즉 전망이 있는 학생들 to be considered 어떻게 되기 위해서 고려되기 위해서 for 뭐의 대상이에요? Admission 합격 여부 to the business school. 자, 그래서 정답 in order for. 자, B가 정답이 됩니다. 자, 118번. 자, 잠깐 제 얼굴을 확인을 했는데, 와, 거의 얼굴이 안 보여요. 네. 이걸 왜 제가 열부했는지, 여러분들한테 화면만 좀안 보이고, 얼굴이 안 보이고 있었어요, 계속. 예. 좋네요. 뭐, 제 목소리만 들어도, 저는 지금, 얼굴이 그렇게 상태가 좋지 않아서. 네. 괜찮으세요? 네. 계속 갑니다. 네. 자, 그 다음, 118번 문제 보면은요. 이 문제는 almost가 정답이고요. almost half of the airplanes라고 해서 이 almost가 부사인데 부사가 숫자에 대한 수식을 좀 잘해요. 명사 수식을 잘해요. almost all of the people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뜻 때문에 이유는 단순합니다. 뜻 때문에 명사 수식 가능한 부사. half가 여기서 명사로 사용된 겁니다. 자, 이제 D가 답 됐고요. 119번. 자, 한 번만 더 체크. 네, 아직도 어두워요. 지금 역광이어서 그런지 제가 시간이 12시 20분이거든요, 여기. 네. 12시 20분인데, 지금 빛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뭐 괜찮아요. 그쵸? 네. 자, 다시 갑니다. 119번. 자, 요 문제는 to가 있다라는 게좀 결정적인 단서 같아요. 자, 여러분, advancement를 어떻게 해석하세요? 얘가 진보도 있지만 승진이 있다라는 거 모르셨죠? 다이어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조금 빨리 해드리는데, 여러분들 오프닝 할까, 오프추니티 할까 고민하셨어요? 자, 만약에 오프추니티가 들어갈 자리면 오프닝은 왜안 될까요? 그러면 동반 탈락이네, 그쵸? 자, 그래서 답이 advancement A가 답이 됩니다. 여기서는 해석이 14 people. 자, 이거 다 건너뛰어도 돼요. 14 people이 are considered 고려가 됩니다. For 뭐의 대상으로? 승진의 대상. 어디로의 방향의 어떤 움직임이 보이죠? To management position. 경영. 약간 이제 경영 쪽이 조금 좀 어려운 일을 하니까 뭐. 네. 자, 110번 갈게요. on이 앞에 있고 deadline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무슨 자리예요? 명사 수식한 형용사 자리입니다. 자, 형용사 몇 개? 두개 보입니다. extensive 하나, extended 하나. 자, 그럼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부르세요. 형용사 원형 우선 법칙이네? extensive 해야지, see? 자, 이러면 해석까지 고려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extensive는 뭐죠? 넓은, 방대한. 그런 뜻이 있어요. 광범위한. 자, 근데 데드라인이 광범위한 데드라인이겠어요? 연장된 데드라인이겠어요? 연장된 데드라인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3순위, 제가 2순위, 3순위 그래요. 2순위가 원형이고 3순위가 분사, 없어서 만든 파생 형용사 그러는데 이렇게 3순위가 2순위를 이길 때가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21번 넘어가죠. 자, assist를 갖고 뭐 동사도 주고 to 정사 주고 있는데 일단 쉼표 있나 없나? 자, 없고요. 동사는 있습니다. 여기 hire 고용했다. 자, three cashier를 고용했다. 자, 그러면 동사 넣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왜? 관계사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 cashier가 뭐할 cashier? 수식해야 되는 to 정사의 형사적 용법. 그래서 C가 정답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다음. C 정답이에요. 형사적 용법의 투부정사입니다. 122번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쉼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장이 두 개로 갈라졌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고요. By the time은 뭐뭐 할 때쯤에라는 부사절 접속사. 자, 여기 시제가 현재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온다 그랬죠, 제가?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은 주절이 미래일 때 현재가 미래를 대신합니다. 자, 아주 입에 짝짝 붙어서, 그쵸? 자, 그럼 미래가 답이에요. 여기는 미래 완료. 자, D가 정답이 됩니다. 이건 이제 두 가지로 출제가 되는데요. By the time 주어, 동사인데 현재가 이렇게 있으면 주어하고 미래 완료 이렇게 나오고요. 만약에 by the time 해놓고 주어가 과거예요. 무엇을 했었을 때쯤에는 주어가 미리 했었었었다. 이렇게 대과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과거를 물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게 여기는 과거를 넣어도 되기 때문에 과거가 여기 같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대과거는 과거와 대과거가 만약에 같이 갈리면 반대로 오답을 두개다 동반 탈락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3번. 오케이, 일단 쉼표가 이렇게 찍혀져 있고요. 자, 뒤에 봤더니 또 있어요, 쉼표가. 그럼 얘는 무슨 부분? 부사 부분. 자, 이걸 통으로 빼서 버려도 괜찮다라는 그런 어떤 신호겠죠? 자, 그럼 regular servicing. 자, 이것이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게 부사전이나 부사구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단 perform이라는 PP가 있다라는 거는 이런 거 넣으면 안 되죠. 왜? 전치사는 명사만 수반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how는요 완벽한 문장에 들어가야 되겠고요. if가 이제 답이 됐는데 여기서 if에 it is가 빠진 거예요. if it is perform. 자, 이게 빠지면 뭐죠? 부사절이 부사구로 줄어든 형태예요. regular service가 만약에 certified is 뭐 technician에게 계속 점검이 되면 이거는 high performance of for coffee machine. 자, 복사기에 좋은 성능을 확실히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광고 문구 같네요. 124번. 자, 제가 좀 빨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빛의 속도로 해드릴게요. 자, 이 문제는 very가 있고 language. 자, language is very 어쩌고 and clearly stated that. 자, 그러면 뭐가 다를까? 이 country의 language는 언어가 아니라 어떤 문구예요. 그래서 문구가 굉장히 어떠하다. 여기 clearly stated 이것만 봐도 되네. 뒤에까지는 안 가도 됩니다. 자, 어떻게 돼서 straightforward, 직선적, 아주 명백한 자, 그런 걸로 언급이 됐단 얘기겠죠. 그래서 답이 B입니다. 125번. 자, 이거는 아주 아주 많은 학생들이 틀렸는데, 여러분, weekly를 보통 형용사 부사로 다 쓴다라는 거 아시고 계시는데요. monthly report 하면은 월별 보고서, 그죠? 자, yearly가 있어서 얘가 형용사니까 여기 형용사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weekly conference 이렇게 해서 많이들 틀리시는데요. 일단 상식적으로, 상식이라는 말까지 이렇게, 난 상식이 없는 사람인가 틀렸으면 자 그런 거 아니에요. weekly conference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conference 자체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는 종류의 행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거의 1년에 한번 아니면 뭐 분기별에 한번 그다음에 장기간으로 해서 며칠간 conference 뭐 교수님들 갔다 온다 그러죠. 전문적인 그런 행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week long이 답이에요. 얘도 형사입니다. 일주일 가량의예요. 그래서 이번 올해의 일주일 가량의 conference를 참석을 할 것입니다. 라는 뜻으로 A가 정답됐습니다. 26번. 자, 동사 문제죠. 일단 that 이하만 보세요. 자, it to open its factory in Bangkok within 자, 오케이. Okay. In a press release. 자, 이건 issue train은 형용사 구로서 뒤에서 수식을 합니다. 자, 여기서 발표한 내용이 뭐냐? it는 뭐예요? 이 앞에 있는 케미컬이라는 회사네. 그치? 자, 그럼 이 회사가 오픈을 팩토리를 방콕에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투부정사 제가 괜히 시간을 많이 끌었어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동사를 찾는 게더 쉬웠네요. Intend 투부정사 이게 답입니다. Preview 자 이거는 뭐 영화 프리뷰 같은 거에 많이 쓰죠. 자뭐 예비 검사하는 거고 Initiate 시작인데 투부정사 목적으로 붙이지 않습니다. Consider는요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끌렸을 것 같아요. 오픈할 것을 고려하다. 근데 얘는 오프닝을 써야 돼요. 스펠링도 모음이 있는데 N을 한 번밖에 안쓴게좀 독특한데 얘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수반하지 않습니다. 뭐를 수반해요? 동명사를 목적으로 수반해요. 자, consider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suggest 그래요.
하나 더 recommend까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쓰는 것 같지만, 왜 미래적 성격이 냄새가 나서, 자, 하지만 투부정사가 아닌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는다. 자, 마무리 들어갑니다. 127번 갈게요. 자, 이 문제는 일단은 전치사, 어우 또 하나가 빠졌네요. 자, 제가 너무 빨리 문제를 좀 선별하느라고. 네. 자, 27번 계속 갑니다. 뒤에 보시면 corporations, numerous directors 하는 복수명사가 뒤에 있고요. 앞에는 primary duty가 이제 투부정사 하는 것이다. 그럼 이거네요. 주어가 있고, 자, 비동사가 있는 상태에서 주어는 이다, 이것들 중에 하나다 라고 해서, 자, 주어 다시요. 자, 주어, 그다음 비동사, 투부정사, 어몽도 복수명사 이렇게 하면 이게 여러 개 복수명사들 중에 주어는 이거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답이 D가 정답이 됐어요. 29번. 오케이. 자, 요거는 이제 앞에 소유격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됐고요. 여러분, 소유격이나 정거사 더가 있으면 무슨 급이 뒤에 오죠? 최상급이 뒤에 옵니다. strict list, 요거 하나하고 또 하나 더 있네. most strictly. 자, 그리고 못 싸움이에요. 형용사할래, 부사할래. 그럼 형용사할래, 부사할래는 뭘 봐야 된다? 동사를 봐야 된다. 자, 형용사가 답일 때는 뭐가 있어요? 앞에 비동사가 있어야지 형용사가 답이고, 앞에가 일반 동사면 그때가 부사가 정답이 됩니다. 자, 보시면 나오네요. Because it follows the industry. 자, 그러면 most strictly라는 이게 답이 되겠죠. 잠깐만요. Follow the, 아니네. 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 제가. 이러다가 틀리는 거를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제 흉내 낸 거고요. 자, guideline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못 봤네. guideline은 명사니까 여기 형사 넣어야 되잖아요. 그쵸? 자, 부사가 명사를 수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오답 처리가 되면서 가장 strict guideline이라는 B가 정답이에요. 동사 볼 필요 없었고요. 뒤에 명사가 정답을 처리해 줬던 답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130번 문제. 자, 앞에 두 문제가 빠져서 문제 수는 28개밖에는 못 드렸는데, 제가 정리한 걸로 치자면 거의 한 몇 문제예요? 한 40문제는 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뭘 보셔야 되냐면, 일단 여러 가지 품사가 또 보이긴 하지만, 앞에 동사가 있습니다. At tonight's, 뭐, banquet에서 dinner will be served. dinner가 serve가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뒤에가 동사가 또 있어요. The company president delivers her speech. 라고 해서 동사가 이렇게 보여요. 이게 delivery가 명사지, deliver에 S 붙여서 삼친 단수 동사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절이 있고 뒤에 절이 있으니까 여기 들어갈 거는 접속사예요, 전치사예요, 뭐 부사예요. 부사는 안 돼요. 왜? 문장이 앞뒤로 왔기 때문에. 자, almost 버리고, mold 버리고. 자, 지금 부사절 접속사 봤더니 고민할 것도 없었네. 왜? 하나밖에 없습니다. once가 정답이에요. once. 자, once는 뭐죠? 조건이죠. 일단 뭐 한다면. 자, 그러면 다른 접속사가 있어도 이렇게 풀어도 됐었겠네요. 자, 주절의 시제가 미래일 때 부사절,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은 현재가 미래를 대신합니다. 자, 이 얘기 오늘 한 4-5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문제풀이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3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학교를 준비하시는 우리 고등학생 분들, 특히 뭐 3년 특례 제외국민 전형에서 여러분들이 토플이 안 나와서 토익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여러 계실 텐데요. 7월 달에 이제 제외국민 전형에 원서가 접수가 되기 때문에 6월까지가 점수가 나와야 되려면 여러분들이 몇 월까지 봐야지만 6월에 점수가 나와서 쓸 수 있을까요? 5월 시험에 마지막 것까지는 최종 봐야지 될 것 같아요. 좀 불안한데 5월 첫째 번 시험까지가 마지막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파이널. 자,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3월달 마지막 시험 보시고요. 4월달 두 번 다 보시고 5월달까지 하면 네 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 네 번의 시험으로 좌지우지 된다는 거 생각할 때 오늘 잠이 올까? 그쵸? 저는 3일 밤도 세 번 적이 있어요. 그것도 여러 차례. 진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왜? 정신력이 제 마음을 컨트롤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지금 11학년 고3을 보내시는 분들, 11학년은 이제 토플 가지고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은 좀 있지만, 일단은 지금 고3에
12학년 지금 국제학교 다니는 학생들, 초기그룹 대학 간 학생들은 5월 첫 번째 시험까지가 마지막 내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잠 자꾸 줄이고 많은 문제 풀고 왜 이게 정답과 오답인지 계속 잔소리 같지만 우리 학교 학생들 특히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겠고요. 한국에서 제 강의를 즐겨 들으시는 우리 분들도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지런히 올리도록 할게요. 자, I wish you good luck. Bye bye.